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앞에 준비된 영상 잘 보셨나요? 뭐 썸네일도 보고 오셨으니까 오늘 뭘 준비했는지 아시죠? RTX 3050 8기가 리뷰입니다. 일단 앞에 이제 게이밍 프레임 비교 영상 보셨으면은 사실 이미 얼만큼 좋은지 어느 성능인지 여러분 짐작을 하시겠지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한눈에 들을 수 있게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표를 보기 전에 앞서 그래도 3050 스펙 한번 보도록 하죠. RTX라는 말이 걸맞게 RT코어나 텐서코어를 장착하고 왔습니다. 개수는 2060보다 살짝 적었어요. 그리고 원래 3050이래 봤자 뭐 2060을 확실하게 때려잡겠습니까? 뭐 비슷한 성능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레이트레이싱이나 DLSS가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RTX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게 텐서코어, RT코어 붙여놨다 정도만 의미가 있겠네요. 쿠다 프로세서 개수는 2560개, 베이스 클럭은 1777, 그리고 128비트로 나왔어요. 하이 라인업답게 스펙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만 경쟁사보다는 괜찮은 성능 나온 것 같아요. 비디오 메모리는 GDDR6 8기가를 사용했고요. 140W의 전력 소비량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MSRP는 249달러입니다. 자, 일단 스펙을 쭉 나열해놨어요. 그리고 저거에 대한 추가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까 봤던 게임 프레임 정리해놓은 거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앞에 잠시 제품 외관을 보여주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용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두 가지 제품 썼어요. 3050 토머크 컬러풀의 제품과 그리고 3050 그냥 OC 갤럭시 제품 두 가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확도가 좀 더 올라갔을 거예요.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상구치 토탈워,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GTA 5, 디비전 2를 사용했고요. 늘 제가 벤치하던 게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손댄 거 없이 늘 하던 걸로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옵션은 각 표의 하단에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돌렸을 때 이제 3050이랑 가장 직접적으로 근접하는 제품은 1660Ti 그리고 2060일 겁니다. 아쉽게도 제가 1660Ti가 없기 때문에 그냥 1660으로 테스트를 했고 롤에서는 1660, 3050, 2060 다 똑같은 프레임을 보여준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롤이라는 게임이 워낙 나온 지 오래됐고 10년 넘은 게임이죠. 근데다가 아시다시피 코어를 적게 쓰기 때문에 CPU 단에서 병목이 생겨서 더 높은 프레임을 뿜어주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사양 게임은 대부분 다 저럴 거예요. CPU가 바뀌지 않는 이상 프레임이 더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1660보다는 월등히 높은 프레임, 그리고 2060한테는 살짝 못 미치는 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성준님 생각보다 프레임이 잘 나오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프레임이 잘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이 갤럭시 제품은 거의 2060에 가깝게 프레임이 나왔어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60을 이긴다 아니면 아주 근접하게 나온다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1660보다는 월등히 높은 프레임, 그리고 2060보다는 좀 못한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보니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는 생각보다 2060하고 차이가 없네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보다 체감이 별로 안 날 겁니다. 애초에 프레임이 높게 찍히기도 하고 CPU 단에서 병목이 먼저 오는 경우도 꽤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었어요. 12400 정도 썼을 때는요. 근데 로스트 아크쯤 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로스트 아크세는 1660하고 프레임 비교했을 때 겨우 6프레임밖에 안 올라갔어요. 로스트 아크에서는. 근데 2060이랑 비교하니까 16프레임이나 차이 나니 월등히 2060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서구지 토탈워에서도 부하가 심한 게임이다 보니 1660에 가까운 성능이지 2060을 위협하지 못해요. 3050이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도 보시다시피 12프레임이랑 16프레임 차이니까 2060하고는 차이가 좀 있고 1660에 좀 더 가깝습니다. GTA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CPU 병목이 조금 오는 것 같아요. 프레임이 꽤 높게 찍히다 보니 그러다 보니 2060하고 좀 더 가깝고요. 디비전에는
뭐 중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얼추 뭐 둘이 큰 차이 나지 않게 2060에 조금 더 가깝게 프레임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12400으로도 일부 게임은 옵션을 낮추니까 병목이 살짝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풀업을 했으면은 아마 2060하고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겁니다. 제가 풀업으로 하지 않아서 2060에 좀더 가까운 성능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3050 성능이 어느 정도인데요. 만약에 싹다 풀업을 했다 치면은 3050의 성능은 1660Ti랑 근접했거나 뭐, 1660, 1660Ti 사이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CPU 병목이 먼저 와가지고, 생각보다 그래픽카드단에서 차이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현실에 더 맞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3050이나 아니면 1660, 2060 쓰면서 프레임이 막 60, 70 정도 되는, 그럼 최소 프레임은 막 50, 4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완전한 풀업에서는 게임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3050을 12600이 아니라 12400 쓰는 것도 보통 이쪽이 더 가깝겠죠. 아니면은 12700에 뭐3050 이렇게 안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제가 테스트한 게 아마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좀더 가깝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 테스트를 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3050-1660은 16% 차이. 그러니까 1660보다 3050이 월등히 좋아 보입니다. CPU의 병목이 생기는데 불구하고 1660 따위가 3050한테는 덤빌 수 없는 차이가 납니다. 한 단계 이상 나요. 그리고 2060-3050 하면 9% 차이입니다. 2060이 9% 좋아요. 병목되는 걸 감안하면은 사실 이것도 한 단계 차이는 난다 봐요. 제 생각에는 아마 다른 매체에서는 이거 한12% 이렇게 차이 난다고 찝힐 것 같아요. 12% 정도? 그래서 이제 완전 그 최고 옵션으로 다 돌린다면. 이거 3050-6500XT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둘이는 이제 두 단계 이상 차이가 나요. 보통 한 단계를 12%에서 13%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28% 차이면 두 단계가 차이 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 6500XT 그 특가에도 사는 게 맞았어요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그건 27만원이잖아. 3050 특가는 얼만데요? 33만 9천원. 둘이 분명히 가격 차이는 좀 있습니다. 한 6만원 차이 나니까, 뭐, 동일한 선상에 두고 보기 좀 어려워요. 6만원이면 퍼센테이지로 얼마죠? 네. 대략적으로 한20% 가까이 차이 나니까요. 성능 차이가 28% 나는 거는 약간 같은 특가끼리 봐도 이해가 되는 수준입니다. 정상 가격으로 봐도 이해가 될 거예요. 정상 가격일 때 6500XT는 30만원 중후반, 그리고 3050 50만 정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도 성능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만큼 더 소비를 한다는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보여주기 전에 생방에서 종종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가성비는 서로 비슷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아요. 제가 생각에는 6500XT를 3050이 찍어 누른다, 뭐더 이상 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느낌보다는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1650이 드디어 관짝에 들어갈 때가 됐어요. 1650 지금 실제 구매하려면 여러분 40만 원 정도 줘야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10만 원만 조금 더 보태면은 10만 원 약간 넘을 수도 있고 뭐 10만 원 정도일 수도 있고 그 정도 보태면 3050은 살수 있어요. 근데 3050이랑 1650은 CPU 병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의 성능 차이가 납니다. 감히 덤벨 수가 없는 차이예요. 3단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픽카드 3단계 위가 차이 난다고. 그래서 10만원 이상의 값어치를 무조건 합니다. 아니, 뭐, 레이트레이싱, DLSS, 이걸 빼고, 뭐, 이것저것 다 빼고 생각해도 RTX라는 게 뭐, 그리 중요하진 않잖아요. 순수 성능이 50% 올라간다고요. 100에서 150프레임으로 바뀐다고요. 매우 큰 차이죠. 딱 봐도 74, 123. 얼마나 큰 차이에요? 115, 172, 59, 94. 앞다리가 그냥 막 팍팍 달라지잖아요. 근데 10만원만 더 투자하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1650 사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손해를 크게 본 느낌일 거고요. 그리고
MSRP하고는 동떨어진 가격이지만 3050을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3050 MSRP를 계산하면은 뭐 $250 정도에 $25 더해서 세액 포함시키고 그럼 대략 한 $280쯤 되겠죠. 280달러에 1200원 곱하기 얼마입니까? 생각보다 얼마 안 돼. 자, 계산기 한번 딱 두들겨 드릴게요. 자, 1200원 곱하기 280달러. 그럼 우리가 지금 특가로 나왔는 그 가격이 정상 가격이 되겠지. 근데 그게 특가래. 그럼 정상 가격 얼마 받아 먹으려고요? 뭐 40만원 후반이거나 50만원쯤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 AMD의 특가와 정상가 비율을 생각하면 아마 엔비디아도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물론 MSRP가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됐습니다. 1년 동안 MSRP와 전혀 동떨어진 가격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죠. 구매자들이. 근데 야 그렇다 해도 그렇지 이거는 이제 막 나온 제품이잖아요. 그럼 그 MSRP를 현실에 맞춰서 측정을 해야지 특가 가격에 맞춰서 MSRP 측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기분이 나빠요. 하지만 일단 3050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베스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 열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1650은 쓰지 마십시오. 10만원 더 주고 3050은 쓰십시오. 딱 6500XT를 살 예산밖에 없으면 6500XT 쓰는 걸 별말하지 않겠사오나 여러분이 15만원, 20만원만 더 투자할 수 있으면 3050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3050의 판매는 27일 밤 11시부터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가는 어디서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유명몰에서는 다 하겠죠. 초기 물량은 1000장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특가 물량이 한꺼번에 다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동안 중국 명절 때문에 추가 입고가 없을 예정이라서 하루아침에 물건 다 팔리고 없다 그러면은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분할해서 아마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감질만 날 겁니다. 특가 주는 사람은 참 기분이 좋겠지만 감질만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당장 급하게 PC를 사야 된다면 특가가 아니라 일반 판매 가격이라도 주셔야 되지 않느냐. 1650 쓰는 것보다 낫잖아. 이런 느낌이 팍팍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하나 더 있었어요. 아니 기분 탓인가? 이 꼬꼬마들하고 모여있으니까 2060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야 진짜 승리자는 한 2년 전쯤에 2060 사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60 아는 분한테 이제 중고로 싸게 팔았었거든요. 30몇만원에 30몇만원 맞나? 20만원 후반대였나? 하여튼 뭐 그 정도에 팔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이고 팔았는 게 아깝다는 느낌이 살짝 들 정도로 2060이 좋아 보이네요. 뭐 어쨌든 여러분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아 3050이 베스트 선택이라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MSRP 여러분한테 3050을 어쩔 수 없이 추천한다 정도로 축약시켜 드리겠습니다. 성능에 대해서 두 줄로 마무리 짓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일단 RTX 2060과랑 비교하면은 한 10% 정도 떨어질 겁니다. 그것도 병목이 걸린 상황에서 10%고 병목이 안 걸리면 한 12% 13%도 차이 날 것 같아요. 분명히 RTX 2060과는 등급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3050이. 하지만 1660, 1660 슈퍼, 1660 Ti 정도는 이제 동급이거나 내리 누를 수 있는 성능이 나왔어요. 그래서 3050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진 않습니다. 뭐 경쟁사랑 다르게 경쟁사는 6500이라는 게 5500한테도 밀리니까 좀 이름이 좀 그랬는데 네이밍이 이 3050은 실질적으로 뭐 경쟁하는 대상이 1650이나 가면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고 그렇다고 1050 Ti는 또 아닐 거 아니 뭐 1660이랑 비교해도 괜찮게 뽑힌 편이니까 성능 자체는 네이밍에 부끄럽지 않게 잘 나왔습니다. 가격도 특가 생각하면은 아예 MSRP에 맞춰서 잘 나왔어요. 근데 특가 끝나고 나면은 MSRP하고 동떨어진 가격이니까 불만이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도 아시다시피 뭐 1660 60만원이나 70만원 주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기 때문에 사실 3050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전성비도 RTX라는 이름을 붙인 것 치곤 뭐 텐서코어 이런 게 들어가는 것 치곤은 2060보다 30W가량 적게 먹게 됨으로써 분명히 발열도 착해지고 전성비도 좋아진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장사는 잘 안 것 같아요. 제품 자체는 잘 뽑는 것 같아요.
뭐 리뷰하면서 딱히 가격 빼고는 크게 불만이 없던 제품 정도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이 제품의 진짜 의의는 무엇인가요? 역시 저랑 비슷하지 않나요? 1650을 더 이상 사지 않아도 된다라는 느낌. 그리고 중간 라인이 뻥 비었었는데 1660이나 2060을 대신해서 그래도 비교적으로도 좀더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 정도가 이 제품의 존재 의의가 되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번엔 조금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 저 이만 갑니다. 바이바이.